예, 안녕하십니까. 황희진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암 예방과 조기 검진입니다. 암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뭐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세포가 원래는 자기 살만큼 살다가 죽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살아서 우리 몸에 퍼지는 그런 세포를 우리가 암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암하고 똑같은 발음을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뭘 알고 있다라는 암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암도 잘 알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다,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암들이 많이 생기냐라는 거를 매년 통계들을 냅니다. 그래서 그 통계들마다 이렇게 어떤 암이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들 하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는 남자들은 위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여자들은 유방암이 가장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이제 남자들은 위, 폐, 대장, 전립선, 간 이런 순서로 많이들 생기게 돼 있고 여자들은 유방, 갑상선, 대장, 위, 폐 이런 순서로 생기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건강을 이제 관리하는 가장 이제 권위 있는 기관이 이제 WHO 세계 보건 기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산하에 국제 암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전 세계에서 생기는 모든 암들의 어떤 원인 그다음에 뭐 해결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이렇게 131판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뭐 1급 발암물질, 2급 발암물질 이렇게 하는 걸 여기서 발표를 하거든요. 1군에 속하는 그런 물질들은 확실하게 그 개연성이 있다. 예. 그다음에 2군서부터는 개연성이 있는 것 같지는 하지만 아직은 근거는 조금 미흡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가 조금 떨어지는 거고요. 1군은 하여튼 어떻게든 피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저기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배, 예. 두 번째는 태양빛. 너무 과도한 태양빛에 많이 노출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적은 암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피부암이라는 병이 있기 때문에 예,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알코올. 술, 예,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가공육. 우리 많이 아기들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그냥 고기보다 왠지 그죠? 예, 가공육들, 뭐 소시지라든지 여러 가지들, 예, 베이컨 이런 것들을 적게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. 암을 예방하는 예방 수칙이 예전에는 뭐 7개도 있었고 9개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정리된 게 이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담배를 피지도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해라. 예, 담배 끊는 거 참 어렵습니다. 저는 이제 건강검진, 종합검진 상담을 하러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오시면 대부분 막 이렇게 끌려오시거든요, 남자분. 이 사람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, 막 이러면서 오시는데 그렇게 끌려오신 분들은 못 끊습니다. 예. 담배, 저도 뭐 담배 금연 클리닉도 많이 해보고 해서 뭐 잘한다고 해서 상도 받아봤는데 그 가장 잘 끊는 분들. 친구들 다섯 분이 신나게 담배를 피다가 한 분이 안 좋은 병에 걸리시면 나머지 네 분 아무도 잔소리 안 해도 조용히 병원에 찾아와서 속삭이는 말, 저 담배 꼭 끊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은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.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채소하고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을 균형 잡히게 식사해라 라는 건데 전 사실 과일은 좀 덜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.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체중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, 과일 많이 먹지 마세요. 뭐 이런 얘기하면 아, 비타민 미네랄은요.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. 비타민 미네랄은 채소에 충분합니다. 예. 채소하고 과일은 둘 다 식물이죠. 식물. 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식용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식용식물은 딱 두 개입니다. 채소하고 과일이 있습니다. 근데 채소하고 과일은 뭐로 나누냐? 예. 얼마나 다냐? 예. 토마토는 채소. 딸기는 과일. 당도 가져가죠.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당분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채소면 충분하다. 예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말자라는 겁니다. 이 짜게 먹는 것 자체가 위장 같은데 자극들을 많이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위암이 많은 나라들은 예, 우리나라, 중국, 일본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짜게 먹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음식들은 뜨거운 음식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뜨거운 음식들 다 식혀놓은 다음에 다시 드셔보세요. 너무 짜서 못 먹어요. 너무 짜서 못 먹거든요. 우리의 혀는 뜨거운 걸 먹으면 짠 거를 덜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 소금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. 간장을 치게 되고. 그래서 너무 뜨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탄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데 탄 음식도 문제지만 태우는 과정에서 이 고기들이 변성이 일어납니다. 그 변성으로 인해서 암을 또 유발하기 때문에 짠 음식, 탄 음식은 다
가급적 먹지 말아라. 예. 네 번째는 운동 관련한 건데요. 일주일에 5번 이상, 하루에 50분 이상 땀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입니다. 이거를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좋다, 내지는 뭐 30분 이상만 해도 된다,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, 그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냐에 따라 다릅니다.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는데, 첫 번째는 이제 날씬하고 살찌지 않고 심장이라든지 혈관, 그리고 또 이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운동하고,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, 예, 그런 거하고 자기 체력을 늘리는 거하고는 조금 관점들이 좀 다르고,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은 빠르게 걷기. 최소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걸을 때 한 문장, 내가 오늘 영화를 봤어를 못할 정도, 내가 오늘 영화를 봤어 라고 얘기하는 그때부터가, 예, 운동 시작. 그 전까지는 준비. 한 시간 동안 준비만 하다 끝나시잖아요. 그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을 해야 이제 혈관 건강이라든지 당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, 우리가 이제 암을 예방할 때는 그게 50분은 돼야겠다는 거고, 일주일에 3번이라도 하라는 거는 5번 하라는 그런 뭐랄까 원대한 목표를 우리가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3번이라도 꼭 하자, 그런 의미인 거지. 다섯 번째는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해라. 예. 술 관련해서 이제 저 어렸을 때도 했던 얘기거든요. 서양 애들은,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한두 잔 정도의 와인을 늘 마셔서 오래 산다. 미국 사람들도 그래서 오래 산다.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찾아가 보니까 결국 술 회사에서 지원한 연구였다. 그래서 그 연구를 믿지 말자. 예. 근데 그거라도 우리나라는 참 하면 좋겠는데, 우리나라에 뭐 요새 여성 음주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드시는데, 저도 대한민국 아저씨 중에 하나지만 아저씨들 모임 중에 서양 사람들처럼 정말 한두 잔만 마시고, 예, 야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모임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. 예,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, 그래도 음주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다. 이미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발암물질 중에 1등 중에 하나가 술이고, 단 한 방울의 알코올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. 예. 여섯 번째로 이제 자기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인데, 옛날에는 왜 키에서 100 빼가지고 0.9 곱해서 이제 그게 적정 체중이다 했었는데, 그거 이제 다 없어졌고요. 왜냐하면 이게 너무 키 큰 사람들한테 불리해서. 예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, 좀 어려운 계산식인데, 자기 몸무게 킬로그램 수를, 예, 분자에다 놓고 분모에다 자기 키 미터로 한 키 1.6 뭐 1.7 1.6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두 번 곱합니다. 예, 두 번. 되게 복잡하고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. 암산으로 안 되세요.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숫자가 이제 25가 되냐 27.5가 되냐, 이걸 가지고 또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.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25에 맞췄을 때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는 게 밝혀졌는데, 노인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. 27.5인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라는 게 나오면서,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어서, 적정 체중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만, 여하튼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까 제가 계산해보라는 그 숫자가 30이 넘어가는 건 좋지 않다. 35가 넘어가는 사람은 수술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체중 감량해야 된다라는 건데, 문제는 똑같은 몸무게여도 이 사람의, 우리 몸무게는 결국 물, 근육, 뼈, 예. 근데 뼈 양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고, 그 다음에 지방이 있는데,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면 똑같은 몸무게라도 이게 몸의 품질이랄까요? 예, 그게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팔다리를 굵게 만들고 배와 허리를 홀쭉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거지, 70번째 생일 때 어디 있을래요? 집에 있을래요? 요양원에 있을래요? 요양병원에 있을래요? 무덤에 있을래요? 네 가지 경우에 있습니다. 집에 가장 있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팔다리가 두꺼워야 된다. 근육의 양,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, 이것이 중요하고, 물론 거기에 배까지 홀쭉하면 더 좋다. 예. 일곱 번째로 이제 예방접종 얘기인데요. 비형 간염 예방주사는 뭐 많이들 맞으셨고, 몸에 항체 있는 것들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, 요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걸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데, 이제 젊은 분들은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혀진 게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맞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남녀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서로들 맞으라고 되어 있고요. 그걸 맞음으로써 이제 자궁경부암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. 예상이 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. 여덟 번째로 이제 성매매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하기라는 건, 사실은
결혼한 혼인한 상대가 아니라면 피임을 하는 게 원칙이죠. 예. 그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발암성 물질들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작업장에 또 많이들 있습니다.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산업 현장 중에서도 이렇게 그 가루라든지 공기를 통해서 이제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작업장마다 그 많이들 안전 조치들을 취하거든요. 사실 이제 떨어져서 다치는 거 막기 위해서 모자는 당연히 쓰는 건데 그거 말고도 이제 보안경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코로나 때 억지로 잠깐 했지만 이분들은 늘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막 땀도 나고 답답하니까 이걸 벗어 제끼시는데 그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거 왜 안 하냐라고 노동자한테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땀나고 힘든 상황이 될 때쯤에는 휴식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신경을 써주는 우리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. 마지막에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릴 이제 조기 검진을 잘하자입니다. 일찍 찾아냈을 때, 늦게 찾아냈을 때보다 이득이 있냐의 문제입니다. 이런 암들은 크게 수술 안 하고 조기에 찾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요? 이런 말씀을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회 뜨듯이, 포 뜨듯이 이렇게만 도려내면 완치가 되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랑 너무 늦게 찾았을 때랑 그 이후에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병들을 검진 항목에 넣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만의 주치의를 정해놓고 그 주치의하고 모든 것을 상담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어요. 무슨 뭐 어떤 대가를 찾아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이런 분들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의사 한 명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랑 모든 걸 다 상의를 하고 나만의 주치의를 정해놓고 이분이 교통정리 해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? 술하고 담배를 예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관대한 분들이 많은데 단 한 방울의 술도 암을 일으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. 그다음에 담배는 정말 백해무익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가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암인데 우리가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을지 열 가지 수칙들 잘 들려주셨어요. 암 검진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이 좋은 시스템들을 꼭 활용을 해서 미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